안녕하십니까. 전남 축구팬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뒷이야기를 전지훈련해서 탈탈 털겠습니다. 본격 축구 대담, 오늘은 전남 드래곤즈 시간입니다. 자, 김경재 선수 나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두 번째 시즌을 맡게 된 김경재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시즌 신인으로 입단하게 된 이유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남의 지난 시즌 전남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일단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시즌 초반에 좀 저희 팀이 좀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축구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었다가 다시 반등한 적은 거의 프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 이게 구단 클럽 자체에서도 많이 기억에 남을 그런 시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초반에 정말 힘들었다가 또 후반에 좀 살아나는 걸 보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5위라는 랭크를 했을 때 사실은 좀 많은 그 뭐라 해야 돼, 언론에 있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내심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시련은 있었지만 실패는 없다고, 뭐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시련을 잘 딛고 일어나서 우리 원하는 목표 한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뭐 ACL 진출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그게 아쉽게 안 됐는데, 올해는 좀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증명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막내 선수들이 말하는 고참 두 선수, 거의 뭐 코치 나이죠. 저는 저와 최효진 선수 있습니다. 예, 현영민과 최효진 선수에 대한 생각을 각자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유현 선수부터. 일단 형들이 팀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팀의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훈련할 때나 경기 뛸 때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고, 또 많이 배울 점을 많이 항상 배우고 있는데 너무 섭외가 잘못됐네요. 김경재 선수가 바라보는 현영민과 최효진 선수의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뭐 형님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어려울 줄 알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또 효진이 형은 또 저 대학교 또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와서 또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그럼 뭐 현영민과 최효진 선수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효진이 형은? 아니 효진이, 은민이 같이 딱 한 줄 평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한다 생각. 편하게 얘기해. 차 한 잔 마신다 생각. 그냥 배트 해봐. 해봐. 일단 해봐. 알아서 다 해주니까. 해봐, 알아서 일단 던져. 정리는 다 해주니까. 정리는 다 해주니까. 해봐. 팀의 정신적 지주다. 이제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건 농담이고. 농담이고요. 이런 게 나가. 네, 농담이고. 효진이 형과 영민이 형을 한 줄 평으로 얘기했을 때는, 물론 그 위에 감독님도 계시고 코치님도 계시지만 선수들 사이에서는 저는 이 어떠한 대의 선장이지 않나. 선장은 감독님이시고. 아, 둘 다 선원. 열심히 일하는 선원인데. 감독님 얘기 짜르시. 이거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감독님도 제가 분명히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선수들 이게 사이에서. 네, 선수들 사이에서.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재 선수 얘기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 한번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고 쓰는 뉴스. 뉴스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전남의 일단 미래고, 지금 현재로서도 유스 출신들이 아주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이렇게 좋은 발육을 해서 좋은 성적. 발육. 발육은 아니고, 예, 네, 그런 잘 키워내가지고, 예, 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유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전남 유스는 정말 전국 최강인 것 같고. 동원이도 그렇고, 종호도 그렇고, 서경영도 그렇고,
유스 출신으로서는 해외 경험도 했던 선수들도 있으니까 전남의 유스는 선동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인데 우리 선수들에게 우리 노상래 감독님이란? 저부터 합니까? 네, 너부터 하세요. 아,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감독님께서 우리 김경진 선수를 굉장히 아끼고 뭐 하루는 좀 병원에 갔다가 하루는 또 약도 주시고 아버지 같으세요. 네, 이렇게 겉으로는 잘 표현 안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뒤에서 저희 아니 게임 때는 많이 표현하시던데 김경진 선수한테. 아, 경기 때는 좀 다부지세요. 네. 감독님을 뵌진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감독님이 일단 되게 디테일하신 것 같고 섬세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감독님은 좀 정이 많으시고 선수들이랑 소통을 항상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많이 하실 준비가 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어려운 점이나 뭐 궁금한 점이나 있으면 감독님이랑 꼭 감독님방 찾아가서 상의하기를 네. 노상래 감독님이란 한 줄 평 이유현 선수부터 짧게 노상래 감독님은, 감독님은 캐논 슈터다 캐논 슈터다 자 그럼 김경재 선수는 노상래 감독님은 그래서 노상래 감독님은 나의 동아줄이다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에? 나의 동아줄이다 나를 잡아주시고 약사시다 네. 아 약사 좋다 노상래 감독님이란 짧게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노상래 감독님은 예, 저한테 약사이시다 병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아니 반대로 제가 병도 주고 그렇죠.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올 시즌 우리 전남의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뭐 공격력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어느 팀에도 뭐 수비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일 선수나 이번에 새로운 패체진 선수나 For the German Dragons fans it's For me, important when you win my team and after when you score. Do you have just any idea just of when you just score first goal in KO? K가 되면 안 되죠. 신이 돼야죠. 뭐 진짜 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에. 네. 수비 라인은 이제 조직력 같은 것만 잘만 가다듬는다면은. 작년에 비해 더 실점을 줄일 수 있는 좀 그런 튼튼한 수비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우승팀과 시즌 판도를 예상해 본다면 모든 팀들이 다 비등비등하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경기들이 항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누가 우승할 거라 그런 아직 예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현 선수는 올 시즌 우승팀과 시즌 판도를 한번 예상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ACL 출전권이 다 확보될 수 있게끔 상위 스플릿은 한 3위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정상에 올라가야지 경치도 아름답다고 우리 전남도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모두 한번 힘을 합쳐 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첫 경기 이제 전북과의 경기 이제 호남 더비인데 전북 어떻게 좀 잡을 자신 있나요? 아, 항상 자신은 엄청납니다. 뭐 근데 늘 그랬듯이 시즌 첫 경기가 제일 힘들고 좀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경기가 되는데 조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잘 가다듬는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과의 경기 좋은 팀이죠. 근데 시작은 0-0입니다. 저는 항상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면 행복하니까 이기는 것만 행복하고 모든 게 또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그렇고 뭐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게 뭐 준비 지금부터 잘 하겠습니다. 뭐 전북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올 시즌 각오 한 마디씩 부탁드리면서 신인이지만 준비를 단단히 철저히 잘해서 또 팀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고 저는 일단 작년보다 더 경기에 많이 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또 개인보다는 또 팀을 더 생각하고 2017년 이제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는데 저부터 우리 후배들 뭐 먼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저부터 이제 노력해서 우리 후배 선수들이랑 같이 땀 흘리면서 좋은 성적으로 우리 감독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서로 다 노력해보자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재밌게 나왔으면 하나 모르겠네, 진짜.